언니! 아, 현이야. 야, 너 오늘 힘 좀 줬다. 정미 씨 친구? 와, 미인이시네. 누구? 그냥 무시해요. 공기태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사람이 진짜 그만 좀 하고 가지. 두 분이서 술 약속하신 거죠? 제가 사겠습니다. 아, 저희 실은 클럽 가려고요. 클럽? 야, 두부 사준다면 두부 김치에 막걸리나 먹지. 막걸리가 뭡니까? 우울하게 기분 전환엔 클럽이 훨씬 낫죠. 그죠? 언니도 챙겨왔어요? 아니, 난 좋은 친구네. 센스도 있고. 이봐요, 같이 가실래요? 현이야! 좋아요, 감사하죠. 언니, 우리 가요. 빨리요. 어, 됐어, 싫다고. 내가 왜 저놈이랑 클럽을 가. 여기다 한 잔 더 주세요. 네. 이런다고 내가 웃기지도 않은 사기극에 동참할 것 같아? 넌 날 전과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내 두부김치까지 뺏어갔어. 미안해요. 내가 그쪽을 조금 오해하기도 했고 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. 근데 나도 그쪽한테 만만치 않게 당했거든? 주스 맞고 맥주병 맞고. 그러니까 대충 이쯤에서 통치고 화해합시다! 아, 또 어디가! 그만 따라와요! 화장실 가요, 화장실! 머리 아파. 토요일과 닥터는 어디서 낚았대? 그런 거 아니야. 이은동 그 자식 친구야. 언니 스토커 만든 놈 친구? 근데 왜 언니한테? 대마리.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. 그만 집에 갈래. 가긴 어딜 가요. 언니 이게 문제라니까. 그 남자 아니어도 여기 플랜B가 널렸잖아요. 내가 왜 클럽 오자 그랬겠어요? 남자 하나 틀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라고. 언니 너무 무겁다고. 가볍게 즐기라고. 뭐? 원나잇이라도 하라고? 힐링하라는 거죠, 힐링.